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조각가. 사람의 몸을 해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많은 인체를 표현하며 회화, 건축학, 천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천재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키도 190cm가 넘는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키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빼어난 외모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는 미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술가들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와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의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빈치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성씨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빈치는 그가 빈치 마을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빈치로 세르피에로의 아들 레오나르도였죠. 하지만 현대시대에서는 다빈치가 그를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어머니는 농민이었는데 둘은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죠. 즉, 사생아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신분상의 활동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사생아에 대한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는 될 수가 없었으며 대학에도 진학할 수 없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꼬마 시절은 어머니와 살았지만 대여섯 살이 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10년쯤 세월이 흘려서는 아버지가 레오나르도의 대생 소지를 발견합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레오나르도가 합법적인 아들이었다면 공부를 시켰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불가능했기에 아들을 피렌체로 보내는데요. 피렌체에 있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공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로키오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도나텔로의 가장 우수했던 제자로 조각과 회화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는데요. 도나텔로의 사후, 베로키오는 도나텔로의 후계자로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는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막대한 권력을 보였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술가라 할 수 있었죠. 10대 중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가서 다른 견습생들처럼 청소와 잔심부름 등을 하며 미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붓을 닦고 알료를 빻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방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승인 베로키오 외에도 보티첼리를 비롯해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베로키오의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에서 아직 젊은 레오나르도가 맡은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인 베로키오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였고 레오나르도는 왼쪽 귀퉁이에 있는 두 명의 천사를 그려넣었죠. 이로 인해 베로키오는 자신보다 제자의 솜씨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후로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야사에 불과하고 베로키오도 여전히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그 인물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카드라 통신이 많은 만큼 야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베로키오도 평생을 쌓은 명성과 수입원이 있었는데 제자가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충격을 받고서 활동을 그만두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공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능이 많은 도자에게 그림을 위임하고 베로키오 본인은 수익성이 높은 조각상 작업에 몰두하겠다는 사업상의 전략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완성하고서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정식으로 화가 길드인 성 루카 조합에 가입시켰죠. 실력을 인정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술가인 베로키오를 뛰어넘었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 수준의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맡은 작품을 진행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막상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작품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던 작업을 금세 그만두었죠. 제 아내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건 안 비밀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성격에 만족해 하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향이 다르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뛰어난 실력은 금세 소문이나 1478년에는 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았는데도 밑그림만 그리고 그만두었는데요. 1481년에 주문받은 제던하인 동방박사의 경배도 역시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서 마무리를 짓지 않는 습관은 평생을 따라다녔고 이러한 연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완성작은 20점이 넘지 않았죠. 1482년, 30살이 되던 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공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 공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밀라노 공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었죠. 스포르차의 후원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암굴의 성모나 기마상 등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보면 상당히 그림의 훼손이 심한데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이었죠. 프레스코 기법은 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완성해야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벽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었던 프레스코 기법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템페라 기법은 계란이나 무화과나무의 수액 등을 용매로 사용해서 색채가루인 알료와 섞어 물감을 만들어 쓰는 기법이었죠. 템페라 기법을 사용한 화가들은 광물이나 식물에서 색채를 직접 마련했는데 이때 사용된 용매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주로 계란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료에 계란을 섞어 사용한 기법은 시간이 지나 벽화 바닥이 들뜨고 곰팡이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죠. 최후의 만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더더욱 나빠져 1977년 복원전에는 아예 작품이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결국 22년에 걸쳐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본에 없는 색칠도 덧칠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림의 크기는 엄청 큰 벽화로 가로 880cm, 세로 460cm로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두세 배는 더 큰 작품입니다. 현재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스포르차 공작의 전속 화가임과 동시에 군사 기술자이자 건축가로 일하며 17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 시절에 그가 활동했던 분야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다재다능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천문학, 식물학, 광학 등 다양한 곳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죠. 당대 권위 있는 많은 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세는 크게 불안한 시기가 닥쳤는데요. 제2차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1499년 프랑스 왕국의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점령하여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포로가 되어 프랑스 투렌에 있는 로슈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8년 뒤 로슈성에 갇혀있던 스포르차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잠시 베네치아로 떠났고 1500년에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1501년, 성 모자와 성 안나 재단화를 시작으로
수많은 연구 스케치와 관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의 스케치에는 아직 세상에 없던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대한 상상, 사람과 동물에 대한 해부도가 많았습니다. 화가는 해부하게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남녀 시체를 30구 넘게 해부하였고, 방부제가 없던 시절 썩어가는 냄새를 참아가면서 인체 내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스케치로 남겼죠. 1503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 시청의 벽화 작업을 의뢰받아 앙기아리 전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미완성되었던 앙기아리 전투를 100년도 더 지난 훗날 루벤스가 모사한 작품이죠. 이때 옆편 벽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카시나 전투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는 달리 28세였던 젊은 미켈란젤로는 상반되는 분위기의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사의 세대교체를 알렸죠. 동시대의 두 천재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나란히 전시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작품 모두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미완성인 채로 1512년까지 피렌체에 전시되었고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들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6년 루이 12세의 요청을 받고 밀라노에서 1513년까지 다양한 연구와 작업을 하며 지냈는데요. 이후 제3차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황이 밀라노를 공격했고 프랑스는 물러가게 됩니다. 프랑스가 물러가니 이번에는 교황령으로 로마에 가서는 교황청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죠. 그 옛날에도 실력 있는 유명인들은 각종 권력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16년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 루아르강 앙부아즈에 있는 클로리세 성에서 13년 전부터 작업해오던 모나리자에 전념하며 말년을 보냈죠.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가 약 40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기는 이유는 루브르 박물관의 방문객 수는 연간 900만 명 전후이며 이 중 85%가 모나리자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스크루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들을 만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작품은 BBC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작품인데요. 그의 작품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이외에도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등 현대사회에서도 소설과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는 악덕업자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스크루지라는 캐릭터가 설정되기에는 아무래도 작가 찰스 디킨스가 살아온 성장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찰스 디킨스는 1812년 하급관리 존 디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아 아버지가 채무 관계로 감옥에 수감되었죠. 이때부터 디킨스는 학교에는 거의 다니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고 13살이 되던 해에는 생계를 위해 런던에 있는 구두약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는 이전부터 발전되었던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시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와 풍족한 생활을 만끽하기도 했으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빈곤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었죠. 찰스 디킨스도 현대시대 기준에서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했었고 당연히 주 5일 근무제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디킨스의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작품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 주제들로 많이 나타나는 편이었고 대부분의 소설에서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디킨스는 15세 때 변호사 사무소의 사원이 되었으며
그 후 법원 속기사를 거쳐 신문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풍부한 관찰력을 가지게 되었죠. 찰스 디킨스의 작가 생활은 20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잡지에 단편을 투고했는데 그 단편이 채택되었고 이후 3년 동안 단편집을 모은 스케치 스파이 보즈가 출판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되죠. 그 후에도 피크위크 클럽의 기록, 올리버 트위스트 등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의 많은 작품에서는 사회 밑바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내용들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찰스 디킨스는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인기 작가로 당대 성공적인 유명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는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존경하는 작가로 찰스 디킨스를 꼽기도 했죠. 또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유럽 대륙의 부르주아들은 영국 소설을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디킨스의 책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작가로서의 재능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잘 구사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연재소설에서는 결정적 순간의 이야기를 끊어 독자들이 다음번 연재를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하는 클리프행어 기법을 사용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클리프행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1993년작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의 영화도 있지만 연속극이나 연재소설에서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에피소드를 끝내는 연출 기법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작가들이 상업적인 면에서 독자의 관심을 붙들어매어 시리즈들의 수명을 늘리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페르시아 시대의 고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예제로는 이야기를 이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천일야화가 예제이기도 하죠. 참고로 천일야화는 천번의 밤에 걸친 천일의 야화가 아니라 1000 플러스 11이라는 1001의 밤을 의미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31살 때인 1843년부터 그는 해마다 5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발표하는데 그중 제1작이 그의 대표작 중인 하나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원제는 당시 소설 제목들이 대부분 긴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A Christmas Carol in Prose, Being a Ghost Story of Christmas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초판이 단 하루 만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디킨스를 위대한 영국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죠. 주인공 스크루지는 악덕 사업가로 묘사되는데 아무래도 작품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을 15년 정도 해오면서 세상에는 그래도 악덕보다는 상식적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크루지 캐릭터는 작품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악덕 캐릭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쓰였던 시대적 배경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미를 잃어가며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었던 만큼 하류층에 대한 관심을 주자는 작가의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갑부 사업가이자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스크루지는 저축은 좋아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격하게 인색함을 보이는 인물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기부금 모집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스크루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기부금 모집자에게 생필품이 부족하다면 구빈원에 가라고 하는데요. 기부금 모집자가 구빈원에도 자리가 없다고 말을 하자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이 죽는 게 낫겠다며 오히려 인구가 넘치는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며 기부금 모집자를 문전박대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던 그는 동업자인 말리가 7년 전에 사망한 이후부터 혼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업자 말리와는 쿵짝이 잘 맞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에 있어 어떻게든 지출도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출 절감이야 회사 경영에 있어 당연한 일이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생활 방식 때문에 그는 주변인들로부터 악덕업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초반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이브날, 사람들은 모처럼 만의 성탄절을 맞아 약간은 들뜬 마음에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스크루지는 유일한 직원인 밥 크래치트를 감시하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추운 날씨와는 무관하게 난방비가 아까워 불을 아주 적게 지피고 있었죠. 스크루지의 부하 직원인 밥 크래치트는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자녀가 7명이나 되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흥부 놀부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한데 7명의 자녀나 있으면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짐작해보네요. 어쨌든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스크루지의 박봉을 받아가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식들 중에서는 소아마비를 앓는 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찾아와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며 삼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요. 스크루지는 조카 프레드를 보며 가난한 주제에 쓸데없이 들뜬다며 비난합니다. 스크루지는 젊은 시절 유일하게 아끼던 여동생 팸이 있었는데 그녀는 몸이 아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때문인지 스크루지는 가난히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에 스크루지는 조카 프레드가 돈 욕심이 없는 것에 대해 늘 못마땅해합니다. 퇴근 후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온 스크루지는 제이콥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리는 바로 스크루지와 오랫동안 동업을 해온 친구로 7년 전 세상을 떠났던 동업자였습니다. 말리 또한 스크루지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양심은 안드로메다로 던졌으며 심지어는 자선마저도 사업으로 이용했었죠. 어쨌든 이 둘은 사업 파트너인 동시에 절친한 친구 관계였으며 말리가 죽었을 때 애도한 이는 스크루지 뿐이었습니다. 말리는 사후 생전에 구두쇠로 살아온 탓에 탐욕의 사슬로 몸을 감았는데 그 사슬에는 장부책, 금고, 금전 주머니가 달려있었죠. 그는 비양심적으로 살아온 업보 때문에 사슬을 몸에 감고 세상을 방황하는 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보내 사후 세계에 대한 경고를 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마리는 그래도 스크루지를 생각해서 찾아온 상황이니 둘의 우정은 굉장히 끈끈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유령들이 찾아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들이 찾아오죠.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의 과거로 돌아가서 스크루지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했었던 어린 시절과 순수함을 유지했던 젊은 시절을 보여줍니다. 책을 좋아하고 순하고 착한 소년이었던 스크루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장했던 거죠.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너무 돈만 밝히는 스크루지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의 세상 사람들 분위기를 보여주고 부하 직원인 밥 크래치트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박봉의 부하 직원은 자신의 뒷담화를 할 줄 알았지만 가난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심지어는 스크루지를 위해 건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이어 스크루지가 평생 못마땅해 하던 조카인 프레드조차도 혼자서 지내는 삼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 스크루지의 묘비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그를 찾는 이가 없고 심지어는 도굴꾼들이 그의 무덤을 파헤쳐가는 장면까지 맞닥뜨리게 되죠. 유령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 스크루지는 다음날 기부금 모집자에게 기부금을 내며 부하 직원인 밥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고 월급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조카의 식사 초대에 응하기도 하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묘미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을 당하게 되면 기분이 상해서라도 잘못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부드러운 방법으로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준 유령들의 방법은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특정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시각장애인은 동의어로 장님, 봉사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장님과 봉사라는 단어는 비속어의 느낌이 있어 그리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장님과 봉사는 존칭어로 사용된 적도 있으나 막말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로 상대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주로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저시력이나 단한 실명도 포함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눈이 불편한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자 발명을 한 루이 브라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이 브라유는 1809년 프랑스의 남부 작은 마을 꾸브레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살았던 19세기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매우 심한 시대였죠. 취업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집안의 부끄러움과 함께 자존감도 바닥을 치던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구하는 일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성인으로 자라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라곤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는 일이 많았죠. 사회의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경우라도 수용소의 단체로 갇혀 바구니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루이 브라유의 아버지는 공방에서 마구와 안장을 제작하는 기술자였는데요. 루이 브라유가 3살 때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로 그만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루이 브라유는 1년 후에는 나머지 한쪽 눈도 감염되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루이의 부모님은 아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어버린 아들의 장래도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직업인 물건 제작 손기술을 가르쳤죠. 이때 배우게 된 손재주는 앞으로 루이 본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루이가 10살이 될 무렵 꾸브레이 마을에는 자크 파리 신부가 새롭게 취임하는데요. 새로 취임한 만큼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경 썼던 파리 신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루이의 사정을 듣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루이의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루이의 공부에 지원을 해주었으며 파리 신부 또한 루이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쳤죠. 하지만 파리 신부의 직업은 누군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전달 방법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루이를 입학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었기에 루이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파리 신부는 계속해서 학교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으며 결국 루이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루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교과서를 볼 수 없었기에 수업 내용을 머릿속에 모두 암기하는 방식으로 극복해갔죠. 수업량이 많지 않을 때는 암기력으로 내용을 커버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수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학교로 진학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루이의 열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었던 파리 신부는 파리에 있는 왕립 맹아학교에 루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후작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루이는 왕립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루이 브라유는 왕립 맹아학교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루이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은 좋았으나 학교에서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세기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이 열악했으며 왕립 맹아학교라고 하더라도 10살 전후의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죠. 푸석한 빵이나 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으며 지금보다 약 200년 전의 사회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구타나 구금 형태로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이라는 형태도 현대사회처럼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설립자인 발랑탱 아오이가 창안한 도둑문자로 만든 책을 사용했는데요. 도둑문자로 만들어진 책은 구리선에 종이를 눌려서 만든 책으로 제작 비용을 아끼려고 합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의 무게만 30kg 정도로 학생들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죠. 또한 단순히 글자 형상이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인 돛을 새긴 방식으로는 읽어내는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루이 브라요가 12살이던 1821년 학교를 방문한 육군 포병 샤를 바르비에로부터 이상한 종이 한 장을 건네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작은 요철이 규칙적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는 종이를 건네준 사람의 소매를 붙잡으며 이건 어디에 쓰이는 종이냐고 물었고 바르비에는 종이의 정체를 알려주었죠. 이 종이는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종이로 전쟁 도중 야간에 불을 켜게 되면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군인들의 암호가 적힌 종이라고 했습니다. 급한 전령을 보낼 때 작은 요철로 암호를 새겨서 손으로 더듬어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죠. 바르티에가 건네준 야간 문자는 군인들끼리의 야간에 간단한 명령 소통이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는 전할 수 있었지만 긴 문장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살의 루이 브라유는 이 야간 문자를 통해 희망을 가졌고 자신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후 루이 브라유는 문자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르비의 대위는 자신이 만들었던 군인용 야간 문자를 통해 누군가가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소식에 흥미를 보였지만 10대 소년이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의 흥미를 보이진 않았죠. 바르비에의 문자는 12개의 점을 발음과 대응하는 특징이 있었으나 루이 브라유의 점자는 6개의 점으로 글자와 대응하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한 손에 느껴지는 점이 6개밖에 되지 않으니 한 번에 모든 점의 위치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10대 소년의 새로운 문자 개발은 바르비에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루이 브라유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결국 10대 중반의 나이에 점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완성된 문자는 학생들 사이에 좋은 호응을 일으켰고 이 소문은 왕립 맹아학교 교장인 피니에 박사도 알게 되었죠.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불편함을 느꼈던 피니에 박사는 루이가 발명한 점자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죠. 하지만 평소 후원만 하고 있었던 후원자들은 현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그리 체감을 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뭐하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기존에 있었던 도둘새김 문자책을 대량으로 후원했던 한 후원자는 도둘새김 문자를 믿지 못하겠냐고 성화를 내며 학교에 대한 후원을 끊어버리기도 했죠. 또한 다른 맹인 학교들에서도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점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보이며 루이 브라유의 점자는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루이 브라유는 점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으나 졸업 후 교장 피니에 박사의 제안을 받아 왕립맹아학교의 교사가 되는데요. 비록 급여는 낮은 편이었지만 맹아학교 교사직은 자유시간이 많은 덕에 좀 더 점자를 완벽하게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익혀온 탁월한 손재주 덕에 첼리스트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성당에서 연주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죠. 교사 생활과 점자 개발, 그리고 연주자로서 생활을 이어가던 루이는 안타깝게도 당시 불치병에 가까웠던 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는 잠시 교정을 떠나 고향에서 요양을 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집필했지만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출판이 거절되는 바람에 실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루이 브라유의 점자 보급 활동을 지지하던 피니에 박사가 교장직에서 은퇴했고 뒤를 이어 듀포 교장이 새로운 교장으로 취임하였죠. 그런데 듀포 교장은 피니에 교장 때와는 달리 점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점자 사용을 금지시킨다거나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자 책들을 불태우기도 했죠. 이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다른 교사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들로 인해 듀포 교장의 행동을 지지하는 편이었는데요. 기존 교사들은 점자 발달로 인해 루이와 같은 맹인 교사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싫어했던 겁니다. 맹인 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거죠. 하지만 듀포 교장의 점자 탄압은 새롭게 개발된 그리고 편리한 점자 사용에 대한 움직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암암리에 점자 사용을 하고 있었고 듀포 교장은 점자를 막아내는데 지쳐갔죠. 그러다 루이 브라유의 점자를 지지했던 유일한 동료 교사인 조셉 고대가 교장을 찾아가 담판을 짓게 됩니다. 고대는 교장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자 활동을 제약시킨들 결국의 대세는 더 사용하기 쉬운 점자를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차라리 점자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면 되려 교장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설득은 듀포 교장의 귀를 솔깃하게 하였고 이후부터 듀포 교장은 그 누구보다 앞서 점자 보급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죠. 듀포 교장이 점자 사용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이후 왕립맹아학교는 더 큰 건물로 확장하게 되면서 개관식에서 점자를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루이 브라유는 개관식 발표날 사람들에게 점자의 효율성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듀포 교장이 학생 앞에서 책의 특정 문구를 읽고 나면 학생은 점자로 받아줬고 또 다른 학생이 그 점자를 읽어내는 시연회를 가졌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리 준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지만 듀포 교장은 아무 관중에게 나와서 직접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관중은 무작위로 특정 부분을 읽었고 점자로 받아 적은 학생 그리고 그 점자를 읽은 학생은 역시나 틀리지 않은 결과를 보였죠. 이 성공적인 발표는 점자가 세간에 알려지는 사건이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자 보급이 슬슬 관심을 받기 시작할 무렵 루이 브라유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갔는데요. 결국 루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다 1852년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점자 방식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점자 방식이 알려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죠. 루이 브라유가 죽고 난 후 80년이 지난 1932년이 되어서야 브라유의 기호는 국제회의에서 표준으로 합의됩니다. 루이 브라유가 개발한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와
더 많은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는 희망이 되었는데요. 이후 점자는 영어식뿐만 아니라 한글, 일본어, 중국어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6개의 점이 되었습니다. 한글 점자는 1920년 박두성이 제자들과 연구하여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6점형의 한국어 점자를 발표하였는데요. 기존의 점자 방식과 마찬가지로 6개의 점자의 위치에 따라 2의 6제곱으로 총 64개의 표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